있습니다. AFC 16회 분명히 UDT 대원들 그리고 네. 해병군들 다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출신들 또 현역분들이 아마 각각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프라이드가 많이 걸려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재훈님 선수 이송하. 코메인 매치 치르는 블루코너의 길 챔프짐 소속의 이송하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만 27세 김상우 선수와 동갑입니다. 신장 183cm, 체중 77.2kg, 3전 21패 대한민국 김성근 소속 유닛. 강철 사나이 김성우. 네, 강철 UDT가 돌아왔다. 아, 팀 스타건 소속의 김상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정수 선수 만 27살 동갑이고요. 오늘 이번 경기는 이정수 심판께서 심판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이송하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타격이 주특기인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3cm 더 크거든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장기인 스트라이킹을 살리기 위해서는 키가 더 크고 팔이 더 긴 게 확실히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를 잠깐 비교해보자면 주특기가 김상욱은 그래플링, 이송하는 스트라이커인데 김상욱도 타격 능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죠. 네. 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을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조심스럽게 두 선수의 1라운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야, 순간 플레잉이 노린 거였나요? 이번 경기도 5분 2라운드 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웰터급 역시 매치. 길게 보지 않아요. 오, 자, 테이크다운 성공 시작하자마자 다리 선수 모두 판정은 가지 않겠다. 1라운드에 끝나게 되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자, 김상욱 선수 뭐 시작하자마자 8라운드예요.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송하 선수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네. 다리를 껴주면서 상의 포지션 김상우 네, 바닥을 짚지 못하게 지금 굉장히 네.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송하를 압박하고 있는 김상욱이에요. 그리고 김상욱 선수의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의 예. 몸을 완전히 펴주고 있습니다. 평평하게 예. 이러면 탈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김상욱은 프로 전적이 3전 2승 1패 그리고 이송하 선수는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에서는요. 자, 지금 김상욱 선수 머리 밀어주면서 네.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데 거리가 벌어지면 또 이제 무시무시한 파운딩이 나오겠죠. 예. 하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송하 선수는 어떻게든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 붙잡고 있죠. 자, UDT 출신의 김상우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이송하 두 선수의 자존심을 건 싸움입니다. 오늘 경기는 자, 지금 팔 분리합니다. 이송하 선수의 오른팔이 분리되면 서브 미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파운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김상우 선수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야, 김상우 정말 이 참호격투를 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끈끈하게 가네요 두 선수 모두. 자, 서브 미션 노리면서 풀마운트를 뺏기긴 했는데 다시 찰싹같이 달라붙으면서 경기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리 걸어주고 한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야, 바로 뺏잡나요. 예. 오른다리는 일단 훅이 들어간 상태고 자, 상대방이 등을 노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송하 선수 방어 일단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진 않네요 아쉽게도 지금. 야, 남은 시간 2분 4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김상우 선수 상당히 지금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송하 선수가 털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다리에 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디 트라이앵글이라면 털어내기 쉽지 않고요. 예. 아, 이송하 선수 뒤쪽에서 지금 빈틈을 보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탈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펴버립니다. 자, 여기서 뒤에서 자, 또 백 초코 조심해야 되죠, 이러면. 예. 이송하 선수 탈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자, 뒤에서 초코 노리는 김상욱인데요. 자, 일단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송하. 파운딩. 자, 남은 시간 28초. 자, 이제 20여 초가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왼쪽으로 네. 쏠려서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김상욱 선수의 왼손도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 뭐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합니다. 5분 2라운드. 오! 자, 고개 숙이면서 네, 왼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리 좁혀지고요. 이러면은 뭐 김상욱 선수의 세계죠. 네. 자, 케이지 레슬링 좋은 김상욱. 본인이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예. 자,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 팀 스타건의 김동현 관장과 많은 훈련을 했던 김상욱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훈련의 결과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왼손으로 계속 괴롭혀주면서 허리 벌려 허리 벌려 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송하 선수인데 예. 김상우 선수 굴하지 않고 또 등 잡으려고 하고 다리 걸어주고 자, 뒤에서 와, 바로 또 등 잡습니다. 넘어뜨립니다. 정말 되게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자, 지금 이송하 선수를 가만두지 않아요 김상욱이. 이송하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방어만 하다가 지금 시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이송하가 지금 타격이 좋은 스트라이커인데 오늘 김상욱을 상대로 뭐 본인의 능력을 지금 채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안면 오른쪽 방어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자, 치열합니다. 손목성 김상욱.
자, 오른손 꽂아내면서 자, 오른손 펀치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손목성 포기해라 포기해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뒤에서 들어가는데요 김상욱. 하지만 이송화 선수 안면을 허용하더라도 손목 꽉 잡고 있습니다. 네. 저거 놓으면 더 맞거든요. 자, 손목 일단 포기하고 카드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파운딩 맞죠. 자, 김상욱 정말 이송화도 그렇고요 두 선수 모두 정말 엄청난 정신력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손목 싸움 치열합니다. 자, 이송화 좀 많이 지친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 쉽지 않아요. 네. 또 저렇게 상대방의 무게까지 짊어지면서 방어를 하려면 체력 저하가 상당하거든요. 예. 특히 그래플링보다 스트라이킹에 익숙한 선수라면 더더욱이 체력 소모가 심하죠 저 상황에서. 어떤 팀 스턴건 체육관 선수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 좀 부럽습니다. 네. 다들 그래플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명의 매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미킥. 자, 지금 오른다리 걸어주고 이송화 선수 어떻게든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돌면은 등 잡히고 돌면은 등 잡히고 탈출 쉽지 않아요. 예. 틈 보이면 저렇게 파운딩 맞고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정말 이 해병대와 UDT의 대결이 이렇게 우회를 가리기가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단은 김상욱이 유리한 포지션 잡아가고 있는 모습. 네, 이송화 선수 또다시 손목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네. 후속타를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손목을 잡는다고 이송화도 좀 많이 지친 모습이에요 이제는. 네, 손목을 포지션. 잡는다고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 방어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 이번 경기 통계 자료를 보고 싶은데 네. 거의 뭐 10분 중에 9분은 거의 그라운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현 관장에게 정말 모든 것을 좀 사사받은 듯한 김상욱이에요. 진짜 제2의 매미킴이네요. 네. 심지어 김씨예요. 그렇습니다. 매미킴 2세. 그렇죠. 남은 시간 8초. 오른손 옆구리. 김상욱. 자, 다리. 자, 남은 시간 2초. 아, 시간이 없습니다. 아, 안 되네요. 자, 여기서 경기 종료. 그렇게 경기 끝나네요. 자, 두 선수의 경기는 정말 끈끈하게 2분, 아, 5분 2라운드. 10분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김상욱은 이 강철 부대 선수들의 이 강철 부대 멤버들의 응원을 받고 오늘 경기를 치렀습니다. 배심 정우 씨 28 레드, 배심 백정호 28 레드 3대 0으로 레드 코너 김상욱 선수 승리입니다. 자, 제 5경기 코메인 매치에서는 웰터급 경기 레드 코너의 팀 스턴건 소속의 김상우 선수가 길첼프님 소속의 이송화 선수를 꺾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었어요. 아, 너무나도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네. 2라운드 내내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갔죠. 네. 중간에 피니쉬를 노리는 모습도 보이면서 결코 지루한 경기를 맞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돋보였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송화 선수가 피니쉬를 허용하지는 않았죠. 예. 정말 이 종합격 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톡톡히 보여줬던 이번 제5경기 코메인 매치였고요. 자, 지금 케이지 위에 육준석 그리고 김범석 강철부대 출연진들도 지금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김상우 선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네. 본인의 전우들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보니 아, 저 생각나네요.